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이거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수업 페이지 들어오세요. 이거는 그냥 수업 페이지를 들어오시고, 네. 여러분이 집에 있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실. 자, 요거를 누르시면은 요 페이지로 넘어가죠. 요거. 요거는 그렇고, 요거를 한 번에 들어가실 분들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단축 주소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BSP라는 건데,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SSG라는 건 뭐냐면은 Static Site Generator라는 건데, 나중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거예요. 자, 아무튼 됐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런 건 필요 없고, 강사의 리포지터리 일단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코드, 네, 이거 그냥 보세요. 하고서 저는 네, 여기 이클립스는 다 까셨죠? 이클립스를 까셨으면은 여기에 워크스페이스 개념을 모른다 하시는 분 있나요? 워크스페이스 있으시죠? 워크스페이스는 이 폴더를 워크스페이스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로 들어가서 네, 그 전에 깃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깃은 여러분 그냥 요거 그냥 설치하면 돼요. RZIP 가드를 설치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클릭했을 때 git bash here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git clone 이거 하면,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컨트롤 V 안 통해요. Shift Insert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없던 폴더가 하나 생겼죠. Java SSG 20207. 이해되시나요? 이게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폴더에는 있는데 여기서 안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new가 아니에요. new는 뭐예요? 새로 만드는 거고, 지금 뭐예요? 있는 폴더에서 프로젝트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import라는 거 하셔야 돼요. import. export의 반대죠. import. 자, 그래서 여기서 general에서 요거, 참고로 요거 하실 때는 요게 벌레 모양이면 안 돼요. 가끔 이게 벌레 모양이 되거든요. 벌레 모양이 됐을 때는 항상 요걸로 바꾸세요. 자바. 요걸로. 이 상태에서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임포트, 요 제너럴에 요거, 넥스트 한 다음에 여기서 디렉토리 누르세요. 디렉토리 눌러서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들어가서 이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피니시 하시면 되고, 이건 뭐 다른 설명인데, 아까 제가 이걸 통해서 git clone 가져왔잖아요. 복제본을 만들어서 가져온 건데, 이미 요 폴더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나와요? Already exists 나오죠. 그럴 때는 여러분 여기다가 뭐555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폴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볼까요? 5 생겼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우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바로 F12 눌러서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내가 근데 잘 보세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좋아. 이 3번을 내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나 처음부터 하긴 싫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3번 직전까지 가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요로 가야 돼요. 맞죠? 여기를 클릭 하면은 요게 나와요. 요거 커밋 요거 나오거든요. 요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다 끄고서 아무튼 그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폴더 있죠? 이 폴더로 들어가세요. 그다음 우클릭해서 꼭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git bash here 한 다음에 git checkout 한 다음에 shift insert. 그러면은 자, 이 소스 코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소스 코드가 지금 뭐예요? 지금은 최신이에요. 왜냐면 git 클론을 한 상태잖아요. 따끈따끈한 최신인데, 이거를 엔터를 딱 치면은 여기가 보셨나요? 방금 딱 바뀐 거 보셨나요? 지금 시간 여행한 거예요. 과거로 간 거예요. 여기서 하시면은 정확하게 딱이 상태가 됐습니다. 어떤 상태냐면은 딱 작업 일을 끝마친 상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동영상 보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죠. 잠깐만, 이 동영상 이게 왜 들어있지? 요거.
잠깐만요. 쓸데없는 거 지울게요. 아무튼 네. 자, 요게 뭐죠? 아, 잠깐만요. 그리고 잘 보세요. 또 중요한 거. 여기서 막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000 누르고서 작업을 막 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했어요. 해 봤어요. 아, 근데 나 이번에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좀 망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물론 여러분 이걸 싹 폴더를 싹 지우고서 다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다가 아, 이번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뭐 발전시켜 보다가 망한 것 같아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git checkout 점 git checkout master git checkout 점을 다시 하세요. 이렇게 세 번을 누르세요. git checkout 점 git checkout master git checkout 점 이 세 가지를 입력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다시 최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근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건 어디 나오냐? 우리 그 여기 리포지터리 리포지터리 어디 있냐면은 수업 페이지 메뉴에 있는 강사 리포지터리 있죠? 아무튼 얘 누르면은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커밋스가 있어요. 요거 요거 하면은 강사가 그 커밋한 그 이게 일종의 게임으로 좀 세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으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네, 원하는 곳으로 다 돌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할 거니까 여기서 할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 요 git에 대해서 방금 명령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뭐죠? 클론이랑 체크아웃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내가 git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bpo 잠시만요. bpo 하시고 또 하시고 git 사용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죠? ppc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kr bfp인가? 제가 이거를 네, 복사를 한 다음에 그래 우리 수업 페이지가 아니구나 바꿔 우리가 뭐죠? BPC죠? BPC에 네, 요거를 git 명령어라고 해서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요거는 뭐다? 여러분 수업 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 git 요걸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현재로 돌아오기, 과거로 돌아가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